기자님이 저희 공사의 업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장님과 더불어 걸으시면서 자유로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동 사장님 설명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원동입니다. 4월에 저희가 그 강남구 자곡동 LH 브리지 힐, LH 힐스테이트 해가지고 그 공원에서 LH공사도 이렇게 아파트를 잘 지은 적이 있었다 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LH공사는 우리 S와 정책, 품질, 가격 경쟁에 나서기 바란다 라는 기자 설명을 했었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SH공사가 LH와 함께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미래 신도시에 나오십니다. 그 미래 신도시에는 LH공사, SH공사, 그 다음에 경기도시공사, 성남개발공사 여러 개 공공기관이 신도시를 개발해서 강남 아파트값을 찾겠다. 2005년에 강남 아파트값이 2000년 2억 가던 아파트가 2005년에 5억 6억이 됐을 때 강남 아파트값을 한 4억으로 붙잡아 놓자 하고 정부가 판교 신도시에 이어서 이 미래 신도시를 공급을 한 겁니다. 근데 뛰는 집값, 강남 아파트값을 5억대로 잡자고 시작한 미래 신도시는 과연 강남 집값 안정에 큰 기여를 했는가? 그건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몇 번째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 SH공사나 LH공사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LH 사장과 저는 여러분께 주주이신, 주인이신 여러분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개월 동안 한 10차례 이상 이런 보고를 듣고 있는데 LH공사는 어떤가? 다른 공기업들도 함께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천만 서울시민과 현황을 알릴 수 제가 뭐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일반 시민들께 제가 뭐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회사 상태가 어떻고 우리 회사 아파트를 지면 어떻고 이런 걸 설명드립니다. 며칠 전에도 대통령께서 건설에 잠재해 있는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깨부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 전에 차관 인사를 하시고 차관들을 용산으로 불러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라 이렇게
이권 카르텔 깨 부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제가 20개월 동안 이권 카르텔 깨로 SH에 왔었고, SH에 와서 20달 동안 한 일이 이권 카르텔을 깨는 일을 한 겁니다. 이권 카르텔을 깨려면 우선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분양 원가를 공개해서 분양을 해서 얼마를 남겨먹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떤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지었는지, 아파트의 품질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외부의 전문가들이, 우리 SH를 속속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이권 카르텔이 깨집니다. 근데 지난 60년간 LH는 숨겼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LH 아파트에 철근이 몇 개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누가 빼먹었는지, 빼먹은 철근은 어디 갔는지 알 길입니다. 우리 SH공사가 LH와 다른 점은 2004년 2월 달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상암동에 분양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최초로. 2004년 2월 달에 상암 7단지 분양 원가를 공개했는데, 분양 원가는 500만 원인데 분양 가격은 1200만 원에서 40평 아파트를 2억 8천 주고 지었는데 4억 8천에 팔아서 2억을 남겨보았다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시민들로부터 폰만 났어요. 공기업이 그렇게 많이 남겨보면 되겠냐? 아파트 하나 팔아서 2억씩 남기면 되겠냐?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을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다. 공기업이 장사를 하다 보면 10배를 남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공기업 보고 장사 보고 원가를 공개하라는 거는 장사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SH와 서울시의 분양 원가 공개 노력은 그냥 수면으로 사라졌어요. 그 다음 2009월에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분양 원가와 공개와 더불어서 아파트를 팔핀으로 다 져놓고 후분양을 하겠다. 이제 다시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지 않고 아파트를 지은 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2007년 4월에 요 미래 바로 넘어 송파 장지지구에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2004년에도 원가가 700이었는데 2007년에도 원가가 똑같이 700이다. 분양가는 1000만원 정도 받겠다. 그래서 30평 아파트가 실제 들어간 원가는 2억 1000이지만 3억 받고 팔겠다. 이게 2007년 4월에 있었던 겁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공기업 보고 장사니까 원가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서울시장께서는 공개를 했어요. SH를 시켰어요. 2008년에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지난 3개월 전 LH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병해서 LH공사를 만들고 LH공사가 사업을 다시 재개한 곳이 강남 자곡동 브리지 등 수도권에 엄청난 물량을 공급했습니다. 그때는 그날 설명드렸듯이 30평 건물을 2억 2천에 분양을 하고 건물만 분양, 토지를 포함해서 3억씩 분양을 했습니다. 30평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10년간 서울 집값이 안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21년 7월 11일 날 당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후보를 만났었어요. 한 3시간 동안 부동산과 주택정책 등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3시간 대화 중에 50회 이상 카르텔 얘기, 그래서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 카르텔 깨기에 진짜 나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해 8월에 SH공사에 이력서를 내서 떨어졌어요. 6 달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분양원격 그래서 분양원가를 자꾸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도대체 원가가 얼마야? 건축비는 평당 700만원입니다. 여기 미래 예? 미래 신도시에 아파트 30평을 지면 2억, 25평을 지면 1억 7,8천. 서울에 짓든 강남에 짓든 서초에 짓든 어디다 짓든 25평은 2억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값은 얼마냐? 땅값은. 땅값은. 여기 땅 한 평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근데 아파트는 용적률 200%를 지니까 택지 원가는 500만 원. 건축비는 700. 땅값은 500. 합이 1200. 25평 3억. 이걸 제가 2년 동안, 20달 동안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도 안 알려져. 경기도시공사가 왜 안 하는지 궁금해. LH는 왜 못 하는지가 더 궁금해. 국토부 장관은 왜 안 하시는지가 궁금해.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원가가 1,282세대를 짓는데 들어간 원가는 택지가 530만원, 건축비가 700만원, 합이 1,230만원. 이 아파트를 평당 600만원을 남기고 올려 팔았어요.
1,980만 원. 한 700만 원을 안 했네, 평균. 많이 남겼죠. 근데 우리가 평당 700 남길 때 대장동은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남긴 거예요. LH는 우리보다 얼마나 더 남겼는지는 우리가 높습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강동구 고덕동, 송파구 오금동, 강남구 제곡동, 서초구 내곡동, 강서구 마곡동, 송파 미래까지 건축비는 평당 7배입니다. 땅값은 평당 1,000만 원에 용적률 200%에서 500만 원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비슷해요. 그러면 성남 대장동은 어떻겠어요? 서울보다 싸겠죠? 경기도의 2기, 3기 신도시 지리 땅값은 어떻겠습니까? 서울보다 좀 싸겠죠? 그런데 LH는 우리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해요. 우리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했는데 우리보다 품질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품질이 우리보다 떨어져요. 우리는 4월 달에 또 재작년 광주 아이파크가 공사 중에 무너진 이후 20개월 동안 국책과 제도를 다 개선했습니다. 관행을 다 혁신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LH는 한 가지가 제가 한 20가지 대책은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분양원가 우리에게 설명회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기자분들 모시고 여기서 행사하는 비용입니다. 사실은 실내에서 조용히 할 수도 있고 기자실에 가서 제가 찾아가서 할 수도 있는데 현장감 있게 LH와 SH가 함께 개발하는 곳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면 좀 더 기사가 풍성하지 않을까. 공사하고 LH공사가 아파트를 지면 미래신도시에 아파트를 졌습니다. 건축비가 어떻게 차이가 많겠어요? 좋겠어요? 차이가 없어요. 왜?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가지고 좋은 집을 못 짓게 만드는 기준에 의해서 짓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아파트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파는 방식을 택합니다. LH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다 팔아요. 인천 검단 아파트도 1,600가구를 다 지어서 팔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팔아요. 아파트를 다 져놓고 팔면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를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다 알려드려요. 우리가 건설회사에 얼마를 주고 설계회사는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해서 얼마를 줘서 얼마 돈이 들어갔다. 우리 이익이 요 정도 된다. 이게 비싸면 안 사셔도 된다. 품질은 이렇다. 다 알려드려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 2007년.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냐? 16년 동안.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던 분들이 요즘 안 보여.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영업비리 센다는 분들도 안 보여. 분양원가를 우리 SH가 공개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서울 집값이 하락했어. 경기도에 10억 넘는 아파트가 안 팔려. 그게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에요. SH와 LH가 똑같이 미래신도시에서 분양을 하더라도 왜 LH가 짓지도 않고 팔 때 더 비쌀까? 우린 다 저놓고 파는데 그 이유는 LH는 땅값을 더 부풀려서 비싸게 팔아. 요걸 제가 지난 한 두 달 전에 여러분들께 자료를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료, 상세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가 그런지까지 다 있어요. 요번에 뭐 철근이 빠진 단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가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왜 LH 아파트는 무너지고 아이파크 아파트는 무너지는데 SH 아파트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SH 아파트가 34년간 우리가 36만 채를 졌는데 짓다가 혹시 뭐 무너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다 가져놓고 팔아요. 그래서 피해보는 시민이 없어. 피해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짓다가 무너졌을지도 모르는데 피해자가 없어서 무너진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시면 아파트를 짓는데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독을 해주는 사람이 감리자입니다. 소비자를 대표해서 눈을 부릅뜨고 철근을 빼먹는지를 감시하는 사람이 감리죠. 불량 레미콘을 쓰는지 비오는 날 콘크리트를 치는지 그런 걸 감시하고 막아주는 사람이 감리죠. 그 감리자를 2000년 이전에는 공무원들이었어요. 공무원들. 근데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니까 자꾸 무너져. 그 이유를 보니까 뇌물을 받아. 그래서 감리를 민간에게 넘기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공무원이 권한이 축소돼 버렸어. 공무원이 지금도 감리를 무력화시키고 국토부 장관이 1년에 두 번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는 감리비가 0.84% 들어있어요. 1%도 채 안 돼. 기본형 건축비 속에 들어있는 감리비는. 그런데 2차관 산하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면 2.98%, 즉 우리 SH나 LH는
1차관이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있는 감리비보다 4곱을 줘요. 4곱. 남는 장사지. 그러니까 우리 LH 감리 용역을 따가면 민간 감리 따가는 것보다 훨씬 더 수지가 많죠. 그래서 그걸 따내려고 로비를 하는 게 정관 예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택법에 기본형 건축비에는 0.84%의 감리비만 주라고 돼 있는데 감리업자들이 너무 적다고 하니까 둔촌주공, 개포주공 뭐 이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감리는 좀 더 줘요. 1.5%에서 한 1.8%. 기본형 건축비에 있는 것보다 한 두 배 정도 줘요. 즉, 국토부가 정한 감리 대가 기준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세 종류가. 1차관, 2차관. 1차관이 두 개, 2차관이 한 개. 즉, LH와 SH는 민간보다 감리 대가 거의 두 배를 더 주는데, 왜 무너져? 왜 무너져? 감리원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가서 공사를 하는 전 과정을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보낸 사람들인데, 현장에 감리가 없으면 건설회사가 좋아해. 현장에 감리가 없으면 LH 직원도 좋아하는 것 같아. 현장에 감리자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편해. 현장에는 감리 대가를 받아가는 회사만 있지 그걸 지키는 감리가 안 보인다는 거야. 너무 복잡하게 해놨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명도 안 돼. 세 가지 감리 대가 기준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 이런 뉴스 써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공기업 사장이 이렇게 와서 더운데 기자 설명회 하는 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너진 인천 건담 안단태 감리비는 총 공사비의 2.96%를 높였어요. 짓다가 무너져서 건설 근로자까지 사망한 광주의 감리비는 1.9%. 국토부 령으로 84%만 주라고 하는데 또 다른 기준으로 2배, 3배, 4배 지급하는 지급한 공사장에서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다 팔아놓고 짓다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뉴스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 조사 나온 사람들, 무너뜨린 사람들이 조사를 해. 무너지게 만든 사람들이 조사를 해. 그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복 입고 제가 이 더위에 나왔어요. 이 자리에.
제가 지난 20개월 동안 안 무너지는 주택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수명이 40년짜리 40년 있으면 부셔야 될 아파트를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아파트로 바꾸려고 20달 동안 20번을 국토부를 들락거렸어요. 거들떠도 무너졌어. 우리는 이름을 100년 주택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100년 주택을 건물만 잘 지어서 팔겠다는데 협조가 안 돼. 오늘 이 내용은 대통령께서 영상을 보셨습니다. 지지난주 일요일 LH 사장과 국토부 장관이 일요일 날 꼭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는 이런 판넬이 붙어있습니다. 기둥 위에. 슬라브로 지탱하는 기둥 위에 판넬이 붙어있습니다. LH건은 없어요. 없어. 저도 무슨 구조 전문가도 아니고 육안으로 봐도 좀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안정감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면 SH 아파트가 LH보다 튼튼할까? SH는 2006년 9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파트 후분양제를 선언했지. 아파트를 너무 다 지어놓고 팔아라. 지은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전부 공개해라. 아파트 개발을 하면 단지의 절반은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그 결과 우리는 재산이 10배가 들고 임대아파트를 지면 공기업이 적자가 난다. 임대아파트를 지니까 우리는 점점 부자가 됐어요. 이 아파트들이 25평을 2억 주고 졌는데 지금 10억까지 4~5배씩 올랐어요. 공공임대 아파트만 오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가 오른 건 다 같이 오르지. 우리 재산세를 내는 게 6배가 늘었어요. 10년 전에는 안 내던 재산세를 우리가 1년에 600억씩 내고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종부세까지 1년에 수백억씩을 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국토부에는 한 500명의 정책을 생산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25번, 두 달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집값 잡는다고. 제가 여기 SH에 취임한 20개월 동안 국토부에서 정책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정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집값이 안정돼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느끼시죠? 국토부가 가만히 있으면 집값이 안정되고 좋은 품질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부에서 퇴직하면 건설업자협회, 주택업자협회, 설계업자협회, 감리업자협회의 부회장으로 가서 3년씩 앉아있어요. 그게 바로 전관입니다.
언제든 집값을 떠받치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LH와 SH가 무엇이 다른지, 지난 16년 동안 무엇을 다르게 정책을 운영해 왔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무량판 시공된 주차장에 가서 하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여기서 학업으로 이동하는 게 나을지 좋아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 한 세 개 정도만 논문을 앉아 계시면 또 지치니까 세 개 정도만 이게 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네. 예. 잠깐만, 예, 잠깐만.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오래 앉아 계시면 지칩니다. 사장님, 자료예요. 자료에 보면 서울형 감리를 도입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적혀 있는데, 예. 그러면 서울형 감리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그러니까 LH 공사가 그럼 다 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좀 더 감리비가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LH는 건설진흥기술법에 의해서 책임감리 일반 민간보다 한 두 배, 기본형 건축비에서 받으라는 감, 지급하라는 감리비에 한 네다섯 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지급되니까 퇴직, 거기서 그걸, 그 업무를 하던 사람이 나가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또 그, 그런 일을 따서, 더 큰 이익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 자료를 보면 이런 문제는 제가 20년간 경실련에 있을 때 간간이 이런 문제들을 알려왔었는데 그쪽에 가보시면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는 서울형 건축비에 의해서 서울형 감리비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을 대표해서 감독을 하는 품질과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 무관하면 잡혀가는 사람, 책임은 가장 크게 져야 되는데 권한이 없죠. 재개발 재건축의 감리자는 구청장이 구청장 대신 가서 감리하라고 구청장이 뽑습니다. 그 다음에 SH나 LH의 감리자는 LH 사장 대신 가서 감리 좀 똑바로 해달라고 감리자를 제가 뽑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하시는 분의 대가를 민간은 건설업자가 지급합니다. 공무원 일을 하는 사람 돈을 감리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SH는 저보다 그 감리를 월등히 잘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SH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SH 서울형 감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품질을 감독해 주실 감리원에게 저희가 받는 월급 이상의 대가를 직접 그분이 받아갈 수 있도록 감리 업주가 다 중간에서 대가를 가로채지 못하도록
저는 그런 방식의 감리 제도를 설계해서 준비 중입니다. 네, 다음 예. 서울 경제 한번 해봅니다. 여기 보면은 CM하고 감리하고 조금 섞여가지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LH 감리비가 많이 잡힌 게 CM 업무여가지고 많이 잡힌 건 아닌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감리는 우리 그 분양받은 시민 소비자가 하청업체 기술 직원도 건설 노동자 철근공이 철근을 빼먹는 일을 감리하라고 대가를 지급합니다. 원청회사의 건축기술자도 현장에 나가서 철근을 가공 조립한 사람이 설계 도면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라고 대가를 지급합니다. 그 두 사람들이 제대로 감리를 못할까봐 세 번째 또 다른 감리를 돈을 주고 지급한 또 고용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철근을 가공하는 사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은 다 감리 업무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그 엄청난 감리 대가가 지급되는 거예요. 층층이 감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근이 빠져요. 콘크리트에 치다가 무너져 불량 콘크리트가 들어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거의 비슷하게 LH가 심합니다. CM이라는 거는 미국 같은 데서는 CM, 유럽에서는 PM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유럽에 여행을 갑니다. 100년째 짓고 있는 건물을 보러, 200년째 짓고 있는 건축물을 보러, 한국에 10년째 짓고 있는 건물 본 적 있습니까? 우리 SH는 서울시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2021년 1월 이후 우리가 짓는 모든 아파트는 최고 명품만 줘달라. 서울을 세계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들려면 공공이 명품 건축물을 줘야 됩니다. 또 작년 선거 기간 중에는 타워 팰리스급으로 임대주택을 줘달라.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번을 찾아갔는데 이사하세요? 이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그 파이낸셜의 네, 최용준 기자님 아까부터 기다리신 말이에요. 아, 네, 파이낸셜에서 최용준입니다. 저는 서울형 감리가 서울형 건축비랑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걸로 구상이 되는데요. 서울형 건축비가 국토부 기본형 건축비보다 더 이제 비싸게 건축비를 책정을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울형 건축비는 더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그에 맞춰서 감리비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더 꼼꼼한 감리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서울형 건축비는 후분양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값이 다 실시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순간 들어간 원가가 다 노출이 됩니다. 국토부가 만든 기본형 건축비는 후분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2007년 이전부터 주택 보급률이 한 50-60%일 때 선분양 제도가 도입됐는데 2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선분양도 모자라서 선선분양이라는 걸 사전
청약제도라는 거죠. 언제 아파트를 질지도 모르는 걸 팔아. 아파트 당첨권, 입주권 딱지를 팔아. 이 전 지구상에 아파트도 없는데 딱지 거래를 한 나라가 있습니다. 딱지 하나에 10억씩 가는데. 이런 과거 5, 60년간 유지되어 온 카르텔 깨부수는 게 서울형 건축, 서울형 감리. 왜 서울형이냐? 왜 서울? 서울은 세계 최고의 자연적, 입지적 요건을 갖고 이 좋은 서울을 더 좋은 서울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SH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완전히 다 뜯어 고치는 카르텔 깨부수기. 더 구체적인 정책들은 언제든지 우리 회사가 조만간 내부에 기자실을 설치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매일 소통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 이상.